자, 지금은 이제 그 예외를 한개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소스가 지금 이렇게 웹장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게좀 있어야 돼요. 여기. 저 12월 2일에 있던 거나 아니면 12월 2일에 있던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소스를 받아다가 얼른 갖다 넣으셔야 되죠. 자, 이제 12월 2일 날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거는 인터페이스를 안 썼어요. 안 쓰고 execute라는 클래스도 없어요. 그냥 메인에서 컨트롤러 가고요. 저희가 메인에서 생성하고 호출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보냈고요.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로 보낸 거죠. 서비스로 가도록 만들었고 new에서 호출합니다. 그냥 new에서 서비스 호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DAO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클래스 자체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실행은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요거는 12월 2일 날짜 건데요. 얘를 이제 그 메인을 열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 1번인데, 1번 리스트와 메뉴, 여기 리스트에 대한 쿼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하면, 보기에 대한 쿼리는, 아, 생략했네요. 제가 다 만들진 않았네요. 요건 이제 리스트에 대한 쿼리만 했는데, 이제 보기라면 보기에 대한 쿼리를 이제 하도록 과제를 냈었나? 실습을 했나?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했고, 0번하고 뭐 0번 이렇게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 예외 처리를 한 군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트라이 캐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서 캐치를 하기로 했었냐면 모든 것들은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 노티스 컨트롤러입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그 캐치를 전부 다 하기로 했어요. 컨트롤러에서 캐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여기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트라이 캐치 문을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예외 처리를 하고 다시 무한 반복해야 되죠. 메뉴 출력하고 입력하고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트라이 캐치를 정상 처리할 것을 while 문 밖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while 문 안에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캐치가 while 문 밖에 있어야 될까요? while 문 안에 있어야 될까요? while 문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예외 처리를 하고 계속 무한 루프를 계속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요? 0번 입력할 때까지. 아시겠죠? 예외가 발생되더라도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야 한다. 네버 엔드 스토리. 이해되시죠? 제가 0번이라고 입력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try catch 문을 만들더라도 while 문 안에다 만드시면 돼요. 안에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DAO입니다. Notice DAO, list 메소드입니다. list 메소드 여기 있는데요. 여기 DB 연결하고 여기 공지사항을 쓰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DB 연결이 필요해요. DB 연결을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연결이 끝나면 이제 실행하기 위한 이제 그 실행객체를 또 만듭니다. 만들기 전에 실행객체 만들기 전에 그 전에 그이 DB 연결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겠는데 그런 걸 이제 DB 연결 프로그램, DB 연결 이제 클래스 확인을 합니다. 확인. 클래스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클래스가 없으면 연결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DB 연결을 해야 됩니다. DB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실행할 SQL을 작성해요. SQL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시는 게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셀렉트 해가지고 뭐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바꿀 데이터 해당되는 거 쓰시고 실제적인 데이터 세팅해서 쿼리를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작성을 하게 되고요. 얘를 이제 그 실행객체를 만들어서 실행객체 안에 넣어줍니다. 안에 넣어주면서 만들고 넣어줍니다. 객체 만들고 SQL을 넣어주는 거죠. SQL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이 다 끝나면 얘를 이제
표시나 데이터 표시나 아니면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표시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할 건 전달을 하고 이제 표시할 건 표시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닫기를 하셔야 돼요. 닫기. 닫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를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 오류가 안 날 만한 데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거 하시다가 오류가 안 날 것 같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문자열로 SQL 작성하는 거는 문자열로 작성하니까 이 정도는 오류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실행되면서 오류가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메소드는 전부 다 throw 시키고 있어요. throw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try catch 문을 써야 됩니다. try catch finall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나 오류 처리하기 싫어. 그럼 여기다 뭐 한다고요? throws 우리 저기 뭐야 예외는 누가 담당하기로 했어요? 컨트롤러. 야, 컨트롤러까지 올라가야 돼. throws에서 exception 씁니다. 이렇게 뒤에 위에다가 throws exception 써버렸어요. 되겠죠? 써버리면 나를 DA로 호출한 놈이 누구예요? DA로 호출한 놈.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이런 프로그램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DA로 호출한 놈이 누구예요? 서비스. 아시겠죠? 서비스가 오류가 나요. 왜? 트라이 캐치 안 했잖아요. 드로우 시켜서. 예, 서비스 오류 나오고 있죠? 이해되시죠?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열어볼게요. 오류, 여기 오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핸들드 익셉션 예외 처리 안 했다. 왜죠? 리스트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겠죠? 근데 얘도 책임을 안 져요. 왜죠? 컨트롤러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메소드 뒤에다가 들어오 시킨다. 들어오드 익셉션 들어오 시킵니다. 해서 저장을 하면 뭐가 오르나요? 컨트롤러가 얘 리스트 서비스 호출한 놈이 누구예요? 컨트롤러. 아시겠죠? 컨트롤러. 그래서 컨트롤러가 오류가 나요. 또 되셨나요? 컨트롤러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외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됐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무한반복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포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예외 처리. 자, 실행하다가 실행 아래 코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나면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예외가 발생되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한다죠. 컨트롤러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try라고 쓰는 거죠. try catch finally try 중간 알고 어디까지 메뉴 출력하고 메뉴 입력하고 처리 스위치 문 저 밑에까지 스위치 문 같은 while 안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중간 알고를 합니다. 여기가 end of end 뭐 of of try죠. 이게 try인데 try 다음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catch 또는 finally 있어야 됩니다. catch 안 썼죠? 그냥 catch 쓰셔야 돼요. catch catch 쓰시고요. 가라고 알았고 얘가 뭘 잡을 건지 선언해야죠. 중괄을 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중괄을 닫고 여기 끝 catch 끝이죠. 그래서 저희가 exception을 넘겼기 때문에 exception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type은 exception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exception이 나옵니다. exception 2 얘가 타입이고요. 타입을 저장하려면 변수가 필요하죠. 변수명 2가 변수명입니다. 자, 개발자를 위한 코드. 개발자를 위한 코드는 뭐죠? 네, 2점 print stack trace 이해되시겠죠? 사용자를 위한 코드. 사용자를 위한 코드 뭐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시고 지금 뭐 하다가 오류 났죠? 공지 사항을 처리하다가 옮겨왔죠? 공지 두리뭉실하게 쓰셔야 되죠? 사항을 처리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다. 예,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써야 되겠죠? 됐어.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전산 담당자 땡땡땡
내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주면은 악용될 확률도 많고 밤이고 낮이도 상관없이 전화를 해제되겠죠. 그러니까 이메일 번호 주로, 아니면 게시판 어디 어디에 무슨 게시판에다가 기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없어졌죠? 예. 뒤에서 서비스로 들어오도록 시켰습니다. 서비스에서 컨트롤로 이게 서비스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공지사항을 처리하다가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얘는 이제 오류 날만한 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오 시켜서 그냥 다 그냥 넘깁니다. 이게 무슨 오류가 났든지 상관없이 그냥 뒤에 위에서 이렇게 그냥 인스트션으로 잡아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해되시겠죠?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잡아서 처리를 한다. 자, 예를 들어 실제로 오류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다 오류를 강제적으로 한번 내는 방법은 뭐 실수 하신 다음에 10 나누기 0.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0을 하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됩니다. 되시겠죠? 리스트에서 오류가 나는 거죠. 이거는 강제로 이제 제가 오류를 발생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강제, 상제가 아니라 강제, 예외 발생. 발생을 시켰죠. 모든 숫자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 종료하시고요. 제 건 종료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전 실행되는 메인이 실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냥 실행하더라도 이전 메인을 찾아가서 실행이 됩니다. 공유사항 됐고요. 됐죠? 자, 되셨고요. 이제 그 저희가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1번 누르시고요. 리스트 1번 누르시면 예외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요거는 개발자를 위해서 슬래시 바이 제로, 제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제가 짠 거 노티스 DAO 이거 제가 짠 거죠. 21번째 줄에서 오류 났다고 클릭하시면 이 소스에서 오류 난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if 문장을 달든지 아니면 그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하든지 아시겠죠?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소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소스를 고치든지 코드를 고쳐서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내가 짠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 되는데 맨 처음 거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맨 처음 거 보셔서 클릭하시면 되고 왜 오류 난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산술 연산에 예외가 발생됐다. 이거 산술 연산, 요거 연산자가 요거죠. 요거 할 때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눈 숫자를 받을 때 0은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누기를 하는데 두 번째 숫자가 0이면 무조건 다시 입력하라고 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F 눌러보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 캐치 중을 알고 뒤에 있던 탭들이 이렇게 탭이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탭이 한 개 들어가서 이제 정렬이 된다. 컨트롤 시프트 F 눌렀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이다라는 게 요게 지금 여기가 원래는 여기 중을 닫고가 그 try catch 문의 끝입니다. 그래서 end of try. try, 뭐, catch, tch. catch 문 끝. catch 문의 끝입니다. while 문 안에 try catch를 집어넣어서 이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하고 다시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죠. 메뉴를 주고 무한 루프를 돌린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원하는 메시지를 못하고 거기에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제공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라든지 무슨 오류된 내용이라든지 조치 내용이 있으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 따로따로 기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기재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만의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만의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션을 쓰려고 그래요. 이 세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쓸 때에
저희가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를 잡아버려요. 잡은 다음에 메시지를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넘겨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해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이제 DAO 쪽에서 오류 났어요. DAO 쪽에 오류 났는데 그 오류 났을 때에 보통 DAO에서 오류 나는 건 DB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리스트 DAO 처리하다가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됐습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트라이 캐치로 잡습니다. 그 어차피 DB를 연결할 때 닫아야 되니까 트라이 캐치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트라이 이렇게 잡습니다. 중괄호 열고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리턴 다음에 여기까지가 정상 처리고요.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캐치 쓰는 거죠. 비정상 처리, 예외 처리라는 캐치 블록을 만드는데 이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만드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예, 여기서부터 리턴한 데서부터 여기까지 탭키 누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탭키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게 정상 처리고요. 정상 처리 여기 캐치가 이제 예외 처리인 거죠. 예외 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아래가 이제 정상 처리를 한다가 정상 처리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 밑으로 와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외 처리를 할 때요, 예외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이 캐치에서 여기서 잡아버리면 위에서 못 잡아요. 캐치에서 저기서 잡아버렸기 때문에 잡고,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처리가 계속 정상 처리로 진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캐치에 잡는 것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해준 거냐면, 그, 예외를 다시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외를 다시 만든다야 만든다. 그리고 던진다. 그럼 이제 캐치로 해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났으니까 여기다 throw 시켜서 던집니다. throw 던지시고요. new 하시고 exception 예외를 발생시키시고요. exception 이렇게 해서 예외를 발생시켜 주시고요.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문자열로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왜 오류났지? 이런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 DB 처리 중, DB 처리 중,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예외를 만들 때, 이게 그 처리하다가 오류가 발생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점 get 메시지로 사용하시면, 요거는 이제 복사한 게 하고, 주소 처리 한개 부축 처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이점 get 메시지. 이점 get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해놓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여기 지금 종료 안 되는데 밑에 거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시고요. 종료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고 1번입니다. 공지사항 1번이고요. 엔터 치면 리스트입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문자열로 집어넣었던 게 여기 나오죠. 공지사항 DB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하면서 그 나만의 이런 메시지, 알아보기 편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두리뭉실하게 전부 다 하다가 뭐 오류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행하다가 오류 났습니다 아니고 제가 여기서 구현해 놓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메시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메시지가 뭐할때 이렇게 오류 났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잡고요. 맨 아래 DAO에서 오류 날것 같으면 DAO에서 잡고요. DAO가 아니고 다른 클래스를 하다가 오류 날것 같으면 그쪽에서 이제 트라이 캐치로 잡고요. 그리고 new exception을 하면서 왜 오류 난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예, 집어넣어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예외를 만드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볼수 있다. 자, 그 예외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보려고 예외를 만드는 거야. 했죠? 예외를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처리를 해 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예외 처리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 패키지는 com.웹장에 웹장의 exception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util로 전부 다 모아두는데 자 이제 보통 new 하시고요. 클래스를 만드세요.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웹장에 저희가 예외니까 exception, exception 이렇게 exception이 모여 있습니다. exception, dion, exception 이렇게 쓰시고요. 패키지가 exception 패키지입니다. 예외를 모아놓은 패키지다. 되셨죠? 예, 아주 직관적이고 잘 됐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예외 중에서 DB,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한 뭐 예외, 그냥 exception, DB exception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거라서 exception이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돼요. 슈퍼클래스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 말고요. 브라우저 누르시면, 브라우저 눌러보시면, exception이라고 치시면, exception이라고 치면, exception이 보입니다. 자바 JDK 안에 있는 exception이죠. exception인데, 여기 선택해서 엔터 치시면, 얘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얘 위에는 오브젝트가 여기 위에 있어요. 오브젝트 밑에, exception 밑에, 제가 만든 DB exception이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지금 exception하고 관계가 생겼죠? 그래서 나를 exception이라고 얘기해준다. 그 상속받지 않으면 exception이라고 얘기해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finish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지금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다. 되셨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그 전달받아서 생성할 때 전달받는 거죠. 생성할 때 전달받아서 넣고 싶어요. 때 전달받아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성자를 public, 생성자를 db, exception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만듭니다. 가로 열고 전달받으니까 스트링으로 msg, 메시지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주거를 열고 주거 닫고 메시지를 메시지라고 쓸까요? 메시지 이 s 두 개죠? 메시지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저희가 쓸 때 new exception 해가지고 문자를 집어넣죠? new exception 아시겠죠? 생성자 씁니다. 그냥 exception을 쓰는데 슈퍼 가로 열고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메시지 집어넣으시면 new exception 한 거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가 마음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넣으면 그걸 갖다가 메시지로 처리를 해서 사용해 줄게. 얘는 이제 메시지를 넣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근데 정해진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2번 정해진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외부에서 전달받을 필요가 없죠. DB exception 가로 열고 쓰시고 주문을 열고 엔터. 슈퍼 똑같습니다. 생성하는데 슈퍼 우리가 여기다 메시지를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전달받지는 않고요. 이미 정해진 메시지를 여기다 쓰는 거죠. 아시겠죠? 되시겠죠? 뭐 DB 처리 중 그 공지사항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이제 여기에 지금 DB 익셉션이라고 하니까 DB 처리 중이라고 쓸게요. DB 처리 중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미리 집어넣는 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그 외에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쓴다. 그 외에 그 외에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외에 쓰고 싶은 걸 다 써요. 예를 들어서 오류 코드 같은 거 쓰고 싶어요. 오류 코드. 그러면 오류 코드를 저장하는 변수를 한 개 만드는 거죠. 만들어보세요. 예, 오류 코드. 그 오류 코드를 이거 오드를 저장하는 변수. 그 외에 클래스는 내가 쓰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퍼블릭 뭐 아니면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쓰고 그 오류 코드니까 에러.
그 인티자로 정도 나고 int 인티자도 나고 오류 코드니까 에러 뭐 예외 코드 뭐 익셉션 코드 에러 코드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익숙해지죠. 익숙하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에러 코드 쓰고 싶어요. 그럼 에러 코드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됐죠? 에러 코드라고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겟터 세터 만들어야 되죠.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겟터 세터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이미 에러 코드가 정해져 있다. 이거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에러 코드를 여기서 초기 값을 아예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DB 오류가 오류인 경우에는 DB를 만약에 4번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오류는 41번이라고 이렇게 에러 코드 41번이다. 그럼 에러 코드 쓰시고 그럼 에러 코드는 이게 수정을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앞에다 파이널 붙이시면 되죠. 그럼 얘를 올 대문자로 씁니다. 선생님 이거 수정 못하는데요. 수정 그러면 파이널 붙이시고 에러 코드도 올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에러 언더바 쓰시고 코드 얘 수정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널 붙이는 거죠. 파이널 붙였고 인티자로 했어요. 아시겠죠? 세터를 세터 쓰면 안 되죠. 이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집어넣을 수 없어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겟터 만듭니다. 오류 코드 가져가는. 자, 오류 코드를 가져가는 겟터. 만드시고요. 퍼블릭이고요. 퍼블릭. 쓰시고요. 가져가면 인티자가 나올 거고요. 겟 쓰시고요. 여기다가 겟. 에라 뭐 코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가로 갖고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리턴한다. 리턴해서 에라 코드를 에라 코드를 리턴해서 사용한다. 세미콜 증거하다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에러 코드 그 외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아시겠죠? 어떻게 처리하세요? 처리 메시지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얘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호출만 잘하면 되죠. 호출만. 그러면은 이쪽에 그 DAU에서, 이제 DAU에서 throws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DB 처리래. 요거 이렇게 주소 처리하시고요.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2점 저희가 할 때의 DB, DB exception,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DB exception이 나오시고요. 메시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에러 코드도 정해져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대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팀원들이 회의를 해서 해야 되지, 나 혼자 독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팀은 에러 코드 적용을 합시다 이런 거는 정해서 해야지 혼자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혼자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컨트롤러에서 똑같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구조로 가져가서 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어요. 여기서 이제 에러 처리가 new exception으로 에러가 났습니다. 그럼 get 메시지를 쓰시고요. get 메시지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에러 메시지인데 여기 에러 코드를 찍을 수 있죠. 상답을 찍으시고요. 메뉴에 그 오류 코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2점 플러스 2점 get 에러 여기 에러 코드 이거 없네요. 없어요. 이런 없습니다. 얘 처리 없어요. 어떻게 하죠? 없어요. 에러 코드 안 보이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또 쓰시면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요. 그 에러 코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면 되죠. 여기다 쓰시고요. if 만약에 이가 instance of instance 이럴 때 instance of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db exception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되시겠죠? instance of 예, 이게 뭐야 이거 type 스펠링 instance of 맞는 것 같은데
instance of. 아, 소문자. 올 소문자. 되시겠죠? 맞냐고 물어보고요.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으면 캐스팅해서 쓰면 되죠. 캐스팅. 얘를 캐스팅을 먼저 한다. 가로 열고, 걸어 닫고. 캐스팅을 먼저 해보자. 예. 그래서 DB exception, exception으로 캐스팅을 먼저 해라. 그리고 2.2개 에러 코드가 이렇게 보일 거다. 이렇게 찍는 거죠. 에러 코드를 찍을 수 있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인스션은 그 에러 코드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든 거에만 있지. 내가 만든 거에만 있으니까 내가 만든 게 맞으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자, 실행되고 있는 거 정리하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서 보시면 1번이고요. 공지사항이고 리스트다. 이렇게 뿌리시면 여기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 있죠. 그 DB 처리 중 에러가 발생됐고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만든 클래스 여기에 메시지를 이렇게 여기 메시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 클래스가 맞으니까 에러 코드 찍힙니다. 에러 코드 41번. 아시겠죠? 되셨나요? 41번 찍혀야 돼요. 찍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뭐 이런 건 메시지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다가 이런 소스를 한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그 중간에 세미콜론 찍어버리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류 발생되고요. 소스가 완성이 안 되죠. 캐스팅을 해서 이 그냥 인셉션에는 그 에러 코드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있습니다. DB 인셉션에는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DB 인셉션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 봐야 되죠. 이해되시죠? 맞냐 안 맞냐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에러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